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디를 찾아가려고 할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쉽게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앱을 통해서 먼저 네이버 길찾기이라는 앱을 설치할 건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플레이 스토어라고 써 있는 앱에 들어가시면 먼저 누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상단에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길 찾기라고 치시면 여기 이렇게 네이버 길 찾기 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네이버 지도 이렇게 나오죠. 설치를 눌러주실게요. 네, 설치가 마무리되면 열기 버튼을 눌러서 네, 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광고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오른쪽으로 한 번, 두번 누르시면 이렇게 하단에 시작하기 이거 뜹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겠습니다. 네, 네이버 지도에서 내 기기 위치를 허용하겠습니까? 항상 허용 눌러주시고요. 네, 정보 알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어르신들이 자주 가시는 탑골공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탑골공원 누르시면 여기 탑골공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보시면 제가 있는 곳은 자동적으로 네, 주소가 연동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목적지도 아까 누른 대로 탑골공원이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최적 시간 25분 요 길로 안내 따라서 가는 방법을 볼게요. 여기 화면을 그냥 터치를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길이 나오거든요. 가는 방법을. 자, 보시면 출발하실 때 상하신역 2번 출구에서 도보 지금 있는 곳에서는 상하신역 2번 출구까지 걸어가시고 이후에 상하신역 도착하시면 신당역 북면에 2호선을 타시고 4개 역을 이동하시고 그 이후에 대화행 열차를 갈아타신 이후에 종로 3가 역에서 하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 3가역 1번 출구로 나가서 도보로 476m다 라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 이거를 걸어가는 길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요 화면을 터치를 해주시면 네, 요 지금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어떻게 걸어가는지 1번 출구에서 나오게 되면 요렇게 보십시오. 지하철 1번 출구를 통해서 내가 지하철을 내렸어요. 그러면 요 점선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요렇게 탑골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